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명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데, 아무튼 사장님이 한 말씀 먼저 하시면서 시작하시죠. 이 팀플레이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네, 홈플러스의 이종기입니다. 오늘 달인 비전에 와가지고 달인 비전의 스튜디오로 이렇게 홈플러스를 소개해드려서 왔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또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조금 크게 일단, 하시면 좋고, 그렇죠? 네. 일단 저희 팀플러스는 한 3, 4년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팀플러 같이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작년 8월달에 팀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현재 지금 학교에서 학교 또는 기업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플러스의 가장 큰 제가 좀 중점을 줬던 부분은 UX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UX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허들을 좀 낮추고 IT 쪽에 친숙하지 않으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쉽게 접근하고 좀 사용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고요. 기존에 우리가 포멀한 어떤 구경 수위주의 어떤 시험 위주의 이런 수업보다는 조금 토론이라든지 그다음 비정형 수업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갖고 시각화시켜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좀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플러스에 대한 그 기능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팀플러스를 로그인하면 이제 선생님 PC 화면인데요. 간단히 굉장히 심플해요. 메뉴가 지금 심플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메뉴는 이제 추가적으로 붙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메뉴의 상단에 있는 GMB라고 그러죠. GMB와 그다음 왼쪽에 있는 LM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B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테마가 있죠. 그래서 그 일정과 그다음에 일정과 수업과 네, 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영문으로 보면 이제 when, what, wh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네. 한번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로그인하면 이제 일정 부분이 뜨는 거죠. 일정 부분이 여기 일정이 뜨면, 떠오고요. 일정이 뜨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 보기가 되죠. 전체 보기가 되면 현재 제가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스케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고 여기 확인을 한 누르면 클릭을 하면 수업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보자면 전체 수업이 지금 어떻게 학생들이 지금 어느 반에서 얼마큼 참여를 되고 있나 전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룹을 놓치면 현재 지금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게 만약에 저희는 지금 샘플로 저희가 만들어 오긴 한데 만약에 학교다 그런다면 1반부터 10반까지 뭐 이렇게 10반까지 보이겠죠. 스크롤 이런 쪽도 내려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팀플러스에 들어갈 때 이제 저희 선생님별로 하나씩 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만드시고 방을 선생님들이 여러 방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지금 있는 자기 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 팀플러스 처음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다. 네. 그러면은 팀플러스에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예. 먼저 반을 만드셔야겠죠. 반이라든지 그룹을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뭐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이렇게 만드셔야겠죠. 방을 만드신 만들고, 다음에 네,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코스 방이죠. 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라이센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뭐 선생님이 30명 계신다, 그러면 30개의 라이센스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의 네, 라이센스를 지금 이제 드리는 베타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일반 웹 건지. 네, 서비스처럼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정식 서비스가 들어가면 일단 기본 서비스는 아마 기본적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유료 모델이 있죠. 현재까지는 그냥 로그인 하셔서 회원가입하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제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만든 그룹들이고요. 그룹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먼저 이 그룹 UX를 좀 장악을 하시면 그렇게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 없이 몇 번만 좀 클릭을 하시면 쉽게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정과 시간과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할지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와 할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문제하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지 저기 LMB 영역이죠. LMB 영역은 만든 그룹들이 왼쪽에 다 생성이 됩니다. 또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매트릭스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와 세로가 서로 만나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전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반이 나왔지만 예를 들면 뭐 직업시험반에 학생을 보고 싶다,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직업시험반과 그룹이 선택이 되면 여기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학생들이 나오겠고요. 만약에 직업시험반에서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직업시험반과 수업 두 개를 누르면 현재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프린지존과 그 프린지존의 일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반을 누르고 일정 두 개를 누르면 현재 이 프린지존에 해당하는 일정이 보이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만 매핑만 시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교실이네요. 네네. 네네. 그렇죠. 뭐 교실로 봐도 되고 반으로 봐도 반으로 어떤 반으로 학교 되죠. A라는 학교가 만약에 이제 저런 제도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면 A의 그 책임자가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는 그룹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무래요. 네. 선생님이나 자기가 네네 그냥. 그렇죠. 만약에 사실 저희가 그 상위 버전의 어떤 그 네. 관리자 모드는 따로 만들어놓지는 않고 있어요. 중앙에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개별 네.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별로 네. 선생님별로 학생하고의 네. 어떤 관계를 갖다가 서비스하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쪽 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누구와 할 것인지, 무슨 반을 할 것인지. 그러면 당장 굉장히 쉽습니다. 그룹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왼쪽은 여기가 그룹을 누르면 여기가 그룹이 될 거고요. 수업을 누르면 여기가 수업이 됩니다. 일정을 누르면 여기가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누르면 그룹 만들기를 하려면 여기서 그룹 등록을 하면 되고요. 수업을 만드시려면 수업을 누르시고 수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등록하시려면 물론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등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 자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정 등록은 개인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는 여기서 일정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그룹 등록을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그룹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그룹으로 가셔서 이쪽 그룹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구조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룹을 입력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달인 비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달인 비전이라는 그룹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뭐 색상 선택을 하실 때도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을 하겠습니다. 달인 비전이라는 그룹이 생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에 생성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룹 코드와 구성원, 팀 구성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현재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그룹 코드입니다. 이 그룹 코드는 어떤 거냐면 이 그룹에 대한 비밀번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학생들한테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면 학생들에게 실파에다가 적어주시면 학생들이 이 그룹 코드를 갖고 학생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 그룹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 반과 매핑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런 서비스라는 사람들에서 전부 다 이런 유사하게 이런 프로세스를 좀 작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구성원이 0명이고 팀 구성이 1명은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샘플이 있는 걸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의로 넣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인데요. 그룹 코드를 넣어서 이제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현재 27명이 들어왔고요. 팀은 6팀으로 지금 나눴네요. 제가 지금 사전에 나눴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밑에 이제 아이디가 있고, 밑에 이제 개인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팀이 보이고요.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간단한 메모 기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반장이라든지, 뭐, 특기사항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메모 기능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비밀번호를 보통 현장에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본사에다 전화 안 해주시고 그냥 바로 비밀번호 중앙에서 그냥 펀트로 선생님께서 비밀을 초기화해 주시면 그 학생의 아이디로 기본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로 먼저 기본 세팅을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학생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기 비밀번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학생이 또 전화를 간다거나 하면 학생을 회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포트폴리오, 그 학생에 맞는 그 학생이 계속 올렸던 그런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지금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경진이라는 학생이 이제 올렸던 컨텐츠들입니다. 그거를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학생의 점수만을 보고 싶을 때는 이 학생의 점수를 반평균 점수와 이렇게 개인 점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명칭이 팀 플러스입니다. 팀 플러스는 원래 팀플에서 왔고요. 팀 플러스는 사실은 이제 팀 프로젝트, 혹은 뭐 팀 플레이, 뭐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약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PBL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팀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좀 선별된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팀 빌딩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이제 특유화된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CSS 사이트 팀이 저희 아까 내려갔는데, 네,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는 데이터까지 같이 이동이 되고, 저에게 특징적인 건 하나는 이 팀을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 별로 팀을 다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다음에는 B 프로젝트라고, 다음에 C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팀을 갖다 변경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빌딩을 해보는 것이죠. 그다시다면 학생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학생들이 그 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이 아니고, 아, 이 친구 때문에 이 팀 전체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어떤 불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좀 자유자재로 많이 순환 좀 시켜주시면서 그런 것도 해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팀을 가도 똑같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끔, 네, 하면서 거기에서 또 자기만의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이걸로 수업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한다, 네, 혹은 뭐 수학 수업을 한다는 선생님이 올리는 건 주로 뭐예요? 선생님이 올린 거는 기본 이제 봐야 될 사전 자료겠죠. 이제 자료 중에 이제 동영상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동영상 올리는 거. 지금 이제 플립러닝을 만약 쓴다 그러면,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책의 어디를 공부하는데 이건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런 이런 걸 해라, 이제 동영상, 네, 올리고서, 그렇죠, 애들이 이제 숙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숙제를 하거나 그 공부한 걸 여기 올리려면 어디다 올려요? 학생들이 올리는 선생님이 이제 올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동영상 올렸고, 네네네, 간단히 올려서 여기는 이제 학생 모드니까, 선생님 모드니까 제가 이제 일단 학생들처럼 학생들 똑같은 수업, 아, 여기는 이제 학생 그런 말 해도 그러니까, 네네, 네, 수업 탭이 있어서 거기서 보면 제출과 미제출이 뜨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등록을 하면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성명을 드리는 부분은 크게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오는 화면이고요. 학생 계정도 이와 거의 포맷이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틀린 부분이고요. 네.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누구와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와 하는지, 사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네, 일단 한 해 가르치는 아이들 이제 뭐 유지하다가, 네, 바뀌잖아요. 그 다음 해 가면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 구성만 다시 바뀔 수 있고, 그룹은 기존에 있는 그 컨텐츠 그대로 그냥 남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 재구성을 하거나 새로운 그룹들을 해야 되거나?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바뀌면 기존에 한번 컨텐츠랑 세팅을, 네, 해놓으시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기존에 세팅되는 걸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네, 지금 현재에 맞게끔 다시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거는 제가 추가할 예정이에요. 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수업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히스토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이 되어 있죠? 보관은 되어 있죠. 당연히 보관이 되어 있죠. 선생님께서 삭제를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생활 기록부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몇 년 뒤에 또 봐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선생님이 삭제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데이터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삭제해버리면 아이들 것도 삭제가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삭제하시더라도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아이, 그 학생의 그 계정을 들어가면, 그렇게 존재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의 학생은 그 학생, 그러니까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올려놓은 것들을 따로 볼 수 있도록 모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들에 맞게끔 공지사항을 이 단에다가 하는 거고요. 이 단 전체에다가 이제 알림자 같은 것도 공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방을 지금 여러 방이 있는데, 자립이랑까지 뭐 몇 번 선택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선택하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제가 학생만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수련회를 학부모까지 와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를 옵션으로 선택해서 예약 기능을 넣어서 예약을 날짜를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채팅은 이제 개인별로 학생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특정 선택하는 학생한테나 이제 삭제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출시를 한다든지. 저는 라이브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라이브라기보다는 메일로 남아있어요. 테스트가 남아있죠. 네, 그렇죠. 그냥 카카오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 통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통계와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팀 점수를 보죠. 이거는 이제 계정을 하나 더 이제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전체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데이터들만.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만 보여줄 것이고 다른 학생들 보여줄 것이다 이런 문제. 우리 아이만 보는. 우리 아이만 보는데 다른 거와 비교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좀 오픈은 좀 정식 서비스는 오픈은 좀 안 한 서비스고요. 이게 왓슨 성향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IBM이 왓슨을 좀 연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그 성향 분석을 보면 실제로 어떤 필드에서 그 테스트지를 갖고 한 특정 시간 내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요. 네.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지를 갖고 아이 성향을 보는 경우인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성향이 아니고, 학생들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자기 했던 과제라든지, 아니면 댓글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평소에 어떤 그런 걸 갖고 저희가 이제, 그 IBM의 왓슨을 갖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향 분석하는 걸 좀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활성화된 학생들은 일정수 일단 데이터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밑에 비활성화된 애들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소영이라는 학생을 클릭을 해보면 물론 이제 샘플 데이터긴 한데 이게 눌러보면 성격과 그다음에 욕구와 가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 그 왓슨에서 제공하는 것들 저희가 쓴 거고 저희의 마케팅 약간 좀 바꾸긴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학생들을 갖고 뭐 컨설팅을 좀 한다든지 참고 자료를 좀 아직까지 쓰시면 좋겠어요. 또 갖다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학생들하고 어떤 비정형 수업을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저런 자료는 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미래에는 아까도 제가 부회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는 국어 점수가 시점에서 8점 올랐다 떨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했고 어떤 학생들과 조금 더 연계성 있는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더 유의미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축인데 아까 이제 학생들 위주로 그룹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수업 콘텐츠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이제 직업 체험반에 대한 수업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보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수업을 만들려면 수업 등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등록으로 해주시면 네네. 나중에 이제 박준호 과장님과 잘 아시니까 설명을 잘 안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수업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플립러닝과 찬반 스토까지는 두 개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학습 모형을 모듈별로 계속 붙여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 플러스는 완료는 없습니다. 계속 서비스가 유지될까지 계속적으로 모듈을 붙여나갈 거고 똑같은 컨텐츠라도 어떤 학습 내용을 갖고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플로우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컨텐츠를 갖고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비정형 수업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플립러닝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등록에서 플립러닝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냥 먼저 그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수업의 선행자료 일단은 선행이 먼저 애들이 봐야 될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PPT 자료를 올려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제목을 뭐 다리비전 과제라고 쓰고 내용을 네, 참고자료 드리고 의견을 주세요.
네, 이런 자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기본 회사에서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팀원들하고 어떤 새로운 의견이 있을 때 이런 데다 자료를 올려놓고 팀원들의 의견을 각각 받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활용했었고요. 그래서 참조 자료는 로컬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인기전에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럼 이제 MP4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MP4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발인기전의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탭을 주고요. 그 저장 폴더를 공유를 만들어서 바로 저장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URL 주소를 가져오면 바로 인풋값을 던져서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이제 내용을 쓰고 제목을 썼으니까 이제 어느 팀에다 이걸 적용하실지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걸 뭐 여러 반을 다 만드실 때는 각각 들어가서 다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한 번에 그냥 전체 선택을 하면 한 번에 모든 반이 다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를 누르면 이 반의 팀 편집을 이 프로젝트만 한해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데이터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드릴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 학생에서 그 2학년이라는 학생이 결석을 했다든지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면 굳이 이 학생들한테 미안한 학생한테 그걸 줄 필요가 없겠죠. 미안한 학생은 잠시 미지정을 빼놓으면 이 미안한 학생한테는 이게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팀 편집이 완료가 된 거고요. 바로 이제 누구한테 할지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언제 할지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은 바로 시작과 일주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선생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는 지금 현재 날짜가 24일이지만 미래 날짜로 설정을 해놓으면 미래 날짜에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방학 때 뭐 하락기분을 미리 다 미래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해당 날짜가 되면 바로 그 과제, 프로젝트 미션이 딱딱 하나씩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종류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래 날짜부터 이제 시작 날짜보다는 반드시 뒤로 이제 설정을 해야겠죠. 뒤로 설정을 해야 될 거고 종류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종류일 지나면 학생들이 과제 제출을 할 수 없게끔 차단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종류일 전까지 시작일부터 종류일 사이에 과제 제출을 해야 돼요. 학생들의 제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작과 종료 전까지는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좀 많이 이제 꼬이는 많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2, 3년 동안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종료 기간 이전에만 수정을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작 일 전에 저희가 수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봤었는데 선생님께서 잘못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조금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종료 이전까지는 수정을 하게끔 했고요.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냐면 A 학생은 바로 수정 전에 과제를 올렸는데 수정한 다음에 다시 또 학생이 올리는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드 따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의견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모든 반에 한 번에 다 과제가 다 제출이 되죠. 다리 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리 비전으로 가면 전체로 하나가 잡혀있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태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수업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약으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을 누르면 이렇게 다리 비전 과제라는 게 뜨고요. 제가 뭐 특별한 선파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선파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첨부하게 되면 하나 세트로 보시면 네, 이런 구조로 이제 영상이 보이든지 이미지가 보이든지 할 겁니다. MP4 파일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뜨겠죠. 그러면 지금 플레이어 파일이 저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버에. 서버에서 지금 내가 로딩 시간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네, 네. 플레이가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로컬에 있는 걸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값을 링크 걸어서 이렇게 파일을 띕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올렸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과제 기간 내에 얼마큼 제출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백그라운드. 그래서 현재 마감 일자가 종료 일자가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뭐 과제 참여율이 뭐 1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샘플 데이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아무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0%, 4% 참여했고요. 96% 참여했고요. 100% 참여했는데, 100% 참여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공개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과제를 올릴 때 보통 이제 밴드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과제를 올리게 되면 서로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과제를 좀 보게 되죠. 물론 이제 학생 스스로 사실 비공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에서 또 공개가 되는 것을 일어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요청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낸 데이터는 학생들 스스로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께서 굳이 오픈을 한 다음에 자 너희들의 과제를 보고 서로서로 의견을 나눠봐라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개를 들어가서 공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일단 비공개 설정을 해놨습니다. 공개는 모든 학생들이 공개를 저기 수업 제출하고 수업 종료 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필드 단에서 인클래스 단계에서 선생님이 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공개를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지금 왼쪽에 필드 관리라는 화면과 오른쪽에 학생이 함께 보는 수업이라는 두 쪽으로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한 10번 이상 저희가 좀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려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전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네,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왼쪽, 맨 왼쪽을 보시면 팀원 관리입니다. 아,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진영이라는 학생을 잠깐 빼야겠다. 네, 그러면 이진영 학생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빠집니다. 위에 있는 그 게임 전문가가 배려미는이라는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팀원 관리를 볼 때, 아, 이때는 손기혁이라는 학생, 상혁이라는 학생을 헤르마 팀으로 옮기고 임시 팀으로 네, 삭제하겠다. 이렇게 다섯 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별로 팀빌딩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저희 팀플러스의 차별성이라고 또 하나의 차별성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이 프로젝트 자체를 네, 관리하는 그런 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뭐 따로 보관하시면 보관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네, 보관, 여기 보관을 누르면 이렇게 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되고요. 이 내용을 선생님께서 만약에 만드셨는데 좀 수정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럼 들어가서 이제 수정 패드에서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수정은 좀 이제 학생들한테 제출이 된 상태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관리. 과제 관리는 이제 학생들한테, 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탭과 사실은 이 탭이 같습니다. 현재는 그 이 탭을 좀 제가 UX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모양이 바뀌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은 학생들한테 오픈이 되지 않고 선생님 혼자 보시는 겁니다. 오른쪽 탭은 이거는 디폴트 값이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오픈을 하시면 학생들한테도 오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은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올렸는지 사전에 보고 싶으시면 이쪽 프로젝트 관리에서 학생 과제 관리를 누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클래스 단계에서 선생님이 과제 관리할 때는 왼쪽을 탭을 누르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수업 시간이 돼서 인클래스 단계에서 학생들과 같이 필드에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실 때는 오른쪽에 탭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시면 큰 모니터를 띄워놓고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참여를 보시면 이제 어떤 팀에서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물론 과제 제출은 학생들이 각각 합니다. 각각 하지만 그 팀의 어떤 제출률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서로서로 제출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 독려에 대한 그 적을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이제 점수를 이런 비정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어떤 정량적인 점수를 선생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요. 정량적인 점수는 팀 점수를 100% 확산이 됩니다.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유의미한 자료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이런 서울스바를 한번 보여줘서 학생들에게 한번 전체적인 환기를 시켜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한 학생들은 좀 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잘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학생 실질적인 과제를 보기 위해서는 학생 과제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과제 탭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오픈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보지만, 디폴트 값은 여기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고요. 선생님이 클릭을 하셔야만
공개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알라시 뜨고요. 그때 이제 누르면 이제 전체 학생들의 과제가 보입니다. 물론 뭐 이미지나 동영상을 역시 학생들이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비공개 상태로 디폴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저희가 어떤 학생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어떤 컨텐츠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학생 한 명 한 명 구속되지 않고 이 컨텐츠를 갖고 학생들과 같이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이 있으면 아 굉장히 뭐 이런 의견이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학생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하고 정말 좋은 학생들한테는 점수를 다양하게 줄 수가 있겠죠. 좋은 점수를 주고 뭐 박수를 친다든지 네, 좋은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주셔도 돼요. 네. 어떤 데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오지 이게 사실 이제 오지의 어떤 평가 기준인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이제 좀 라이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도 표현을 했고요. 어떤 데 실제로 또 점수를 부여하기 또 이런 또 활용하시기 위해서 또 정량적인 데이터 필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둘 다 네, 선택을 할 수 있고, 저걸 보여줄 때, 네. 지금 두 개가 다 보이잖아요. 정량적인 정보적인 두 개가 보이는데. 네. 하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점수를 안 주면. 아니, 아까 보니까 제가 택배를 누르니까, 네. 정량적인 건 그대로 자신의 적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아, 지금 이제 디폴트 값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색깔이 지금, 그 컬러가 입혀지지 않고요. 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아 굉장히 잘했네. 그럼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나 주고 확인을 주면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정상적인 점수인가요? 아, 이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연동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라는 거고 둘 다 활용하실 거면 뭐 각자 네, 알아서 이게 서로 저기 종속적이지가 않은데. 네. 제가 헷갈렸을 때 100값이 더하는 거는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까진다면 이게 점수가 65점 이렇게 나올 수도 없죠. 20점, 40점 이렇게 5개. 두 개가 동시에 보이니까. 아, 그렇게 또, 아, 맞아. 또 그렇게 또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학생들 그 네이밍을 좀 잘했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첫 번째는 배려하기 위한 이유고요. 네, 서로가 이제 어떤 의견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실 때 학생들이 이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앞에서 점수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만 두고 점수를 주시고 그거는 뭐 정말 잘한 학생들이 한해서만 이렇게 이름을 클릭을 하면 오픈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또 하나 UX가 이게 보통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스크롤을 하면 학생들 자꾸 힘들고 팀별로 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내가 학생 목록을 놓고 소나무 팀만 보고 싶다. 소나무 팀만 누르면 소나무 팀만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학생만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최강 팀플층에 최규문 학생만 딱 보면 최규문 학생한테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댓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팀에서 팀 수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데이터라도 이제 토론을 하고 사실 이런 과제를 하다 보면 과제 내용이 전혀 이제 다른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책을 읽고도 각 팀마다 토론한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주제나 어떤 방향성이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학생들이 쓰는 키워드도 좀 다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이 학생들이 낸 그 아티클에서 그 기사에서 텍스트에서 이제 형태 소호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팀별로 이렇게, 네, 이렇게 키워드들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최강 페르마 팀, 최강 피플 팀, 토나무 팀, 아리따운 팀 4개 팀이 있는데 그때마다 키워드가 좀 다르고요. 키워드가 가장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10개로 큰 크기 순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조가 조금 많이 쓴 거고요. 역사 같은 건 조금 작은, 네, 우선 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바로 학생들하고, 아리따운 팀에는, 뭐, 예를 들면, 다른 팀에서 아주 소작비능이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거꾸로 학생들한테 대화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사실 이제, 그, 어떤,
똑같은 일률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좀 다양한 어떤 플로우로 학생들과 같이 좀 재미있게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의 키워드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낸 그 그러니까 왓슨에서 왓슨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낸 데이터에서 그 키워드들을 팀마다 분석합니다. 팀을 모아서 가장 공통적인 것만 뽑아서 10개의 형태소들만 분석을 뽑고 보시면 돼요. 과장님 이거 아시지 않나요? 맞는데, 재밌네요. 그러세요? 네. 네.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잠깐 왓슨을 할까요? 야, 왓슨은 저희가 이제 API 연동해가지고 텍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별도의 왓슨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성향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키워드만 뽑아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키워드를 뽑아서 보여준 이유는 아무래도 팀마다 그 토론 내용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고 그 팀에서 왜 그런 걸 했는지 발표를 한번 해보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선생님들 오프라인에서 어떤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정말로 서로 주요인들, 주인공이 돼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가 종료된 12시 자정에 저희가 세팅을 합니다. 다 긁어볼 때 매번 학생 제출할 때마다 저희 세팅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종료가 반드시 종료가 된 다음에 12시에 저희가 자정에 이걸 집계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 지금 데이터가 없다거나 뭐 그렇게 아마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이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이 수업 등록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찬반 투표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찬반 투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아까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제출하는 그 프로에서는 약간 다른 점이 학생들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클릭을 해줘야 되는 학생 그 여기 아이디에서는 그게 더 들어가져서 3번 투표는 선생님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3번 투표, 옆에 탭이 달려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 모델이 많이 늘어나면 앞에 수업 모형별로 탭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3번 투표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구조입니다. 선생님께서 이거를 그 과제를 미션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학생들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yes, no question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는 동물원 시설은 필요한가라는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걸로서 화제를 던졌고요. 그래서 의견을 던졌고 뭐 첨파일은 뭐 그런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동물이 확대받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또 긍정적인 영상 한 번도 우리 태어나서 볼 수 없는 영상 동영상을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동영상을 같이 올려주신 다음에 학생들 과제 지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탭에서 학생들까지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차이점은 학생 과제에서 이건 이제 학생들이 찬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결과값도 역시 찬반에 대한 의견 결과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네,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극단적으로 표현했으면 더 재밌을 텐데 42%와 58%로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 썼는지 찬성 의견 썼는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붉은색과 찬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표시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명칭을 쓰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저희는 그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 토론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론이 아니고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차 투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필드단에서 학생들이 1차 투표에서 찬성을 던진 이 11명의 학생 중에서 패널을 뽑고, 이 반대의 의견을 던진 15명 중에서 패널을 뽑아서 오프라인에서 뭐 10분씩이라도 토론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의견을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쪽의 의견을 아니면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학생들한테 또 왜 반대 의견인지 자기가 발표를 하게끔 한다든지 찬성 의견도 왜 찬성을 하게끔 한다든지 번갈아서 듣는 다음에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건 2차 투표죠. 1차에 자기가 생각한 걸 먼저 던지는 것만, 그리고 그 뷰를, 그 데이터를 본 것만은 교육적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자기의 기존, 기본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현재 필드에서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발표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어떤 토론을 한 이후에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또 변하는지, 이게 또 굉장히 유미한 저는 결과값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2차 투표를 거기서 필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그 현장에서 모바일이나 이런 핸드폰이 없어도 그냥 바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차 투표 같은 경우는 학생들 실제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커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투표를, 아니 PC가 있다면 PC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투표를 누르고 선생님께서 투표를 시작을 누르시면 아이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러면 2차를 이 화면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2차 투표를 누르면 여기에 2차 투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탭이 먼저 뜹니다. 그럼 시작을 누르면 학생들한테는 투표할 수 있는 그 창이 뜨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를 눌러주면 학생들이 1차 때는 뭐 몇 프로, 2차 때는 몇 프로인지 이걸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별로 컨텐츠를 이렇게 양창현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찬성, 1차 때는 찬성이었는데 바로 2차 때는 뭐 찬성이 되는지 반대가 되는지 바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럼 달라진 학생들만 다 선택해가지고 왜 이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프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속이 없이 시각화 데이터를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팀별로 좀 그 데이터를 보여줬는데요. 우선 팀보다는 차라리 그 찬성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 주요 키워드가 뭔지 그걸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 쪽 키워드와 반대 쪽 키워드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식의 시각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세 찬성 쪽 키워드와 반대 쪽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수업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많은 수업 모델을 제가 좀 현재 기획 중에 개발 중이고 실질적으로 뭐 90%까지 된 데도 있고요. 아직은 뭐 기획단계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모델을 저희가 좀 만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신문 기사를 이용한 신문 기사를 이용한 NI라든지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 신문사별로 지금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MBN 뭐 몇 가지만 뽑았는데 물론 이제 신문사는 계속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보고 있고 각각의 이제 키워드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각각에서 네, 그 키워드에서 어떤 걸 썼는지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에 분야를 넣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야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진보신문과 또 어떤 보수신문이 어떻게 다른 논지를 피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그 서비스의 목적이었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민주당을 갖다가 여기서 조선일보에서 친다고 한다면 한겨레에서 만약에 똑같은 민주당을 친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다른 형태의 네, 그 기사로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여기서 기사를 치면 한겨레 기사로 지금 검색이 되고요. 조선일보 치면 조선일보로 검색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베타 서비스 저희가 한번 테스트 중에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좀 재밌는 서비스 중에 NI 서비스가 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그 언론진흥재단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쪽에 서비스를 좀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검색어를 한 20년치 데이터를 신문기사들 지금까지 모았던 20년치의 그 신문기사를 다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좀 재미있게 뭐 다양한 것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 연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쳐보면 저희는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제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좀 끊어왔습니다. 2017년까지 작년까지 데이터가 끊어왔고요.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지금 17년 그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그 아티클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다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 연관 검색어들이 어떤 게 큰 게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모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베이징, 현대차, 이런 게 좀 큰 키워드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실수로. 꺼버려졌습니다. 한번 불렀기 때문에 바로 끄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역시 차 관련해가지고 투자 유치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를 줍니다. 이때는 광주, 호남대 어떤 게 있어도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 도널드 트럼프라고 좀 작게 뜨네요. 2017년부터 근데 여기 보시면 사드, 롯데 이런 키워드가 좀 뜨고 있습니다. 롯데가 굉장히 크게 뜨죠. 사드와 어떤 이 있었으면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하나의 아티클에 집중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현상을 좀 가려보자면 전체를 좀 보고자
그걸 큰 흐름을 또 아이들과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교실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의 관계없이 그 다음에 큰 흐름에서 가짜 뉴스 이런 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관을 갖고 좀 역사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취지에서 좀 이런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일정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전체 일정을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 일정을 보여주고요. 아까처럼 특정한 반만 누르시면 그 반에서 진행되는 진행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진행되고 있으면 현재 지금 아이들이 어떤 과제 진행 중이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임 비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 오늘 24일인데 아 29일부터 31일까지 단임 비전 과제가 하나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프로젝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바로 채팅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일정 등록이 왜 필요하냐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정 등록은 개인 일정 등록입니다. 그래서 개인 일정 등록이면, 제가 학생, 그러면 학생부 과목을 이제 8일날 찍어놓으면, 네, 이렇게 다른 비디오 일정에 학생부 관리가 개인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수업 일정과 그 다음에 개인 일정 같이 편린되어 있어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뭐, 저희가 지금 팀플을 한 3, 4년 동안 서비스를 하고 또 작년에 팀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고요. 저희는 다른 회사 서비스를 모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X가 좀 낯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하고 논의해서 UX를 굉장히 쉽게끔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모듈들을 업데이트 나갈 거고요. 또 그런 새로운 좋은 수업 모듈을 계속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와 있는 다림 비전과 국민의 회복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또 좋은 콘텐츠를 많이 또 양산하시고 만드시고 그걸 저희 팀플러스에서 같이 연동해서 또 앞으로 좋은 토론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존의 어떤 크레 같은 수업들이 아니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네. 저게 이제 현재 그 팀 플러스가 아니고 네. 직접 그 팀이 아닌 강의도 많잖아요. 팀이 아닌 강의도 많아요. 팀이 아닌 강의를 할 때는 네. 단순하게 그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뭐 이걸 이제 학교도 쓰지만은 네. 기업 연수 이런 데 학교 같지만은 그런 게 그렇죠. 아니고 이제 그냥 그 말하자면 일반 과외 선생님이가 쓴다. 네. 과외는 한 팀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과외가 한 팀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이 저희 회사에서 팀원이 이제 상당히 7명, 8명인데요. 그때 이제 한 팀당 한 명씩 넣습니다, 그냥. 네. 한 팀당 한 명씩 넣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팀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내가 그동안에 그 많이 못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저기서 할 때에 그 팀을 항상 하는 걸 전제로 이게 되니까 네. 이 LMS가 사실 일반 LMS는 팀이라는 개념이 다 없잖아요. 다른 데는 개인들 뭐 이런 거니까. 네. 네. 그 기능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들어간 건데 네. 마치 팀이 아닐 때는 이것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처음 아는 거는 네. 지난번에 그 저 미래 연구 뭐 여기서 한번 미팅했었잖아요. 다른데 네. 그 우리나라 플립러닝 사이트 만드신 회사 네. 그 왔을 때 그분들이 나는 이제 세 분의 특징이 다르니까 네. 플립러닝 하는 회사하고. 네. 김 사장님 하는 그 LMS하고 우리하고 잘 연결하면 네. 각각 다른 분야 겠거니 하고 모였는데 네. 그분들이 저걸 딱 보는 순간 네.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UI가 완전히 다르고 네.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이건 갑자기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자리를 안 한 거예요. 네. 안 하고 나는 이제 그 팀플러스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해외에서 쓰고 있는 방송 공유된 건가? 아니 나가고 있는 그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 비공개로 네, 어떤 네. 형태보다도 이제 여기 그 더 그 말하자면 제너럴한 방식이었네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내용들로 갈 수 있는 이제 플랫폼으로 가려면 너무 이거를 그 팀플레이스 어떤 그런 걸 너무 많이 강조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우선 이제 앞에 시작할 팀이 아닌 얘기 있잖아요. 네. 자, 1. 네. 그냥 강의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네. 얘기 한번 있고 네. 2. 자, 이제 팀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네. 그룹핑으로 네. 합시다. 이렇게 네. 발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은 그 지금 뭐 팀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전제는 네. 미리 혹시 못 이해 못 하고 네. 되는데 네.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익 주는 팀이 있다. 뭐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이렇게 근무 업무 사주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팩스를 적어주고 엑셀 첨부해주세요. 뭐 이런 걸 남긴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뭐 이런 뭐 의견이 왔는데 뭐 MOU 의견이 왔는데 이걸 할까 말까요?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좀 많이 이걸 활용을 했어요. 네. 활용하면 회사에서 그룹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팀으로 저희가 했던 거는 작년에 저희는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팀에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각 팀에 한 명씩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 이건 팀이 아닌 거죠. 네. 팀이 아닌 거고 혼자하기 때문에 필요한 네. 아 그러네 네. 그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신경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걸 그다음에 인원이 많으면 그냥 뭐 그냥 1팀만 넣고 거기다가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사실. 예. 네. 네. 관리하시는 게 편하겠고 어디 관리할 수 있는 툴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명에서 한 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학교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의 이제 기업들 문화는 전부 다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도 의견 제시되어야 돼요. 그럼 바텀업으로 사실 올라가는 그런 문화 형성돼야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건 요 카메라가 지금 USB 카메라라서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팀플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 강의랄까 그런 교육의 이 팀플러스에 있는 저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LMS로 사실 제가 제일 간단해요. 그 UI나 이 개념이 어디보다도 제일 편하게 돼 있고 뭐 지금 한 오늘 사실 강의는 오래 했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순서이 오늘 하느라고 직관적으로 하면은 뭐 그냥 몇 마디만 하고 써보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거를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나 학원 선생이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강의는 저희 걸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보고서 네. 뭐 강의를 이렇게 길게 하면 이제 뭐 그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짧게 해서 우리가 올려주고 네. 학생들이 뭐 학생들도 동영상도 만들어 올릴 수 있고 네. 자기 의견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형태로 선생님이 마음대로 그 관리하고 구성하는 사이트 네. 또 이제 더 나가면 학교형도 좀 가서 갈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들로 이게 발전해서 이번에 9월 15-13일서부터 하는 그 이러닝 코리아 때는 그러면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와서 그냥 직접 자기들 학생들도 관리하고 강의도 올리고 이런 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네. 제가 같이 거기서 한번 또. 예, 강의도 하고 매일 이렇게. 거기서 라이브로 매일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좀 해보자. 오늘, 예, 오늘 그 팀플을 만들어서 복은 분투하고 계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러닝이 아주 저는 여러 우수한 회사들이 많지만 김 사장님의 그 하시는 거를 언뜻 이제 다른 발표 학회에서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김 사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죠. 네. 뭐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네. 앞으로 뭐 요즘에 그 수신이 정신이 뭐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토론 수업이나 이런 쪽의 어떤 수업들은 입시를 떠나서 놓칠 수가 없는 교육 분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네,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좋은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또 계속 좀 더 쉽게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네, 많은 사연도 학생들한테 좋은 교실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가 저 그냥 노트북 과정을 새로 이번에 출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소리가 그냥 그 노트북 마이크로 썼습니다. 아,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뭐, 다음에는 더 이 컨덴서 마이크를 좀 넣어서 할 테니까 많이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